지난 22일 푸르미방에서 남양주시 로컬푸드 민관 공동협의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최연덕 남양주 부시장을 비롯해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로컬푸드 연중 생산체계 구축 사업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였는데요. 지난해 6월 진접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이 개장한 이후 로컬푸드 직매장 이용 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이어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로컬푸드 납품 농가에 대한 지도를 통해 품질 향상에 힘쓰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활발한 이용으로 로컬푸드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합니다.